예, 다음 주제는 리디렉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리디렉션도 우리 이거는 자주 쓰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스코프 헬로 웹에서 페이지 컨트롤러 리디렉트 투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요 헬로 웹이 지금 스코프 헬로 웹 똑같이 이렇게 밑에 위에도 있고 또 이렇게 똑같이 스코프를 또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두 개를 뭐 다르게 할 필요 없이 이것만 하나로 통일을 해도 상관은 없지 싶네요. 그죠? 둘 다 해보겠습니다. 라우트에 들어와서 리디렉션 하는 방식입니다. 어디 갔나요? 라우트가. 아, 여기 있군요. 라우트에서 이렇게 get redirect test 페이지 컨트롤러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러가 redirect test라고 하는 페이지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고 페이지 컨트롤러의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스코프만 따로 얘만 따로 뽑아서 할 수도 있죠. 지금 교재는 스코프를 따로 뽑아놨어요. 굳이 따로 뽑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자 그리고 이번에 인덱스 파일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인덱스 파일을 지금 인덱스 파일을 뭐가 열려 있나요? 첫 파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파일을 얘를 지우고 이렇게 리디렉트 테스트를 호출하도록 구성한 거예요. 인덱스로 하면은 이제 리디렉트 테스트 페이지로 옮기가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옮기는 방식을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리디렉트 테스트라는 펑션 안 있어야겠죠. 그죠? 액션. 여기 말로는 액션입니다. 바람 커널 리드 텍스트. 텍스트 커널 리디렉트니까 그냥 텍스트 요구만 표시하도록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홈 메인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리디렉트로 되면서 주소가 바뀌었죠. 리디렉트 테스트에서 리디렉트 이렇게 나타나죠. 밑에 보시면 처음에 302번이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 텍스트 HTML 200번 이렇게 두 번 나타나게 됩니다. 300 로컬로스 302번 리디렉트 테스트 200번 오케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200은 오케이니까. 자, 그게 리디렉션의 디폴트 방식입니다. 외부로 리디렉션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패스 경로를 지정할 때. 경로 지정할 때 이렇게 리디렉트 테스트 패스에서 리디렉트 테스트 이렇게 경로 지정 그래서 별도 그냥 내부 이거는 내부입니다. 내부의 다른 페이지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은 URL 같은 경우 이렇게는 될 수가 없죠. 이건 안 되고 URL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루트 테스트 URL 해서 얘와 얘의 차이점 익스터널로 되어 있잖아요. 2로 되어 있는 것은 내부입니다. 내부이고 익스터널 외부. 외부를 할 때는 익스터널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짤막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좀 길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개 장단점 언제 어떤 식을 쓸지 그거는 나중에 예를 보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 펄백이라고 해서 이거는 펄백입니다. 이것도 디폴트로 제공하는 피닉스의 기능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쓰는 예제를 볼 텐데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살펴보죠. 먼저 이렇게 쇼해서 이 액션을 호출한 겁니다. 이래서 성공하면은 이게 성공하고 또 이게 성공하고 둘 다 성공하면은 이게 실행되죠. 근데 만약 얘가 실패를 했다. 얘가 실패하면은 얘가 아마 호출될 것이고 얘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얘가 호출되도록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듈을 자주 쓴다. 이 페이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컨트롤러에서도 이걸 쓸 일이 있다. 그렇다면 따로 빼내는 게 낫겠죠. 빼내는 방식이 디폴트로 제공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뭐 마이 폴백 컨트롤러 이름은 우리가 정한 겁니다. 우리가 정하고 다음에 엘리어스 헬로 웹의 에러 뷰를 가져와요. 피닉스 컨트롤러를 물론 가져오고 다음에 콜해서 이렇게 패턴 매칭 콜해서 패턴 매칭입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의 에러인 경우에는 얘가 호출되고 이런 형태의 에러인 경우에는 얘가 호출되고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 페이지에서는 이렇게만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로 웹 마이 펄백 컨트롤러 에다가 액션 펄백
이걸 어트리뷰시예요. 어트리뷰시 액션 펄백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얘를 찾아와서 패턴 매칭해서 해당되는 에러 메시지 에러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굉장히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나거나 여기서 에러 나거나 어디서 에러가 나든 간에 여기서 처리하도록 한 군데 몰아놓고 그리고 얘는 다른 모듈에서도 또 써먹을 수가 있고 그죠? 실제로 이용하는 예제는 또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자 그리고 플럭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을 멈추는 방법 홀팅 예? 이 파이프라인인데 피닉스 자체가 파이프라인입니다. 전체 그냥 무수히 많은 컨들 플럭들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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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흘러가는 게 이 피닉스 웹 서버잖아요. 그죠? 최초에 웹 브라우저가 리퀘스트 하는 순간부터 리턴하는 순간까지 컨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이 컨이 우려보는 이 컨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다음번 플럭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다. 중단하고 싶다. 뭐 그럴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럴 때는 홀트를 쓰면 됩니다. 홀트. 예제를 볼까요? 그래서 지금 뭐 블록 포스트 블록에서 어떤 get 포스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예제 이거 볼 겁니다. 어디서 보느냐니까 엘릭스 아 피닉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다음 수업이에요. 수업에서 요 예제를 실제로 봅니다. 보는데 그 구성을 지금 이해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블록에서 어떤 포스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 그죠? 아이디로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성공하면 이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에러 메시지 샌드 리스판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 콜 해서 이렇게 뭘 진행을 하는데 피닉스 자체가 끊임없이 이 커넥션들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 커넥션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번에 연결되는 누군가가 또다시 커넥션을 받아서 또 작업을 진행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피닉스로 하는 것이 커넥션을 받아서 커넥션을 리턴을 하고 그 커넥션 리턴된 커넥션을 또 다른 액션들이 받아서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걔가 하는 것을 또 다른 액션이 받아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멈춤을 끊고 싶다. 윤회의 고리를 끊고 싶다. 해탈하고 싶다. 그때 쓰는 것이 홀트입니다. 그죠? 홀트 쓰면은 이렇게 홀트하면 돼요. 홀트하면은 더 이상 다음번 얘 다음으로 연결되는 그죠? 얘 다음으로 연결되는 이 액션이죠. 이 액션 다음으로 연결되는 다른 액션으로 커넥션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액션에서는 마무리돼요. 마무리되니까 홀트가 여기 있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되어 있던 상관없어요. 뭐 홀트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 액션에서 기술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진행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요 교재 내용을 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테스트 하기는 좀 애매하겠네요. 왜냐니까 블로그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게 포스트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제가 지금 없으니까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실습하기는 애매한데 어쨌거나 홀트를 그냥 넣어 보시면 돼요. 아무데나 여기다가 홀트를 뭐 파이프 돼 있는 거 없나요? 파이프 연결돼 있는 거 여기 있네. 여기서 여기다가 홀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홀트를 넣었으면은 요걸 실행하고 이게 실행이 안 될 것이냐?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실행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죠? 헬로 컨트롤러죠? 볼까요? 헬로 컨트롤러 인덱스 헬로 여기다가 헬로 들어갑니다. 헬로 들어가더라도 계속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메시지 is welcome back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실행됐단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홀트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인덱스가 끝나고 나서 이 커넥션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파이프라인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액션으로는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봐야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뭔가 좀 추상적입니다.